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 경제특구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언급해 도내 접경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복인 오늘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도내 이산가족은 3,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모든 경로당에 8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쉼터로 조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 경제특구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원도의 남북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경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강원도 어디에 경제특구가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접경 지역이 파주시와 연천군만 있는 경기도와 달리 강원도 접경 지역은 5개 군에 달해 특구 지정 선정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화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철원과 금강산 육로 접근이 가능한 고성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화천, 양구, 인제 등 다른 접경 지역을 포함한 공론화 작업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우선 동해북부선, 평화특별자치도 등 남북교류협력 최우선 과제 10개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제시한 사업들이 하나씩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고.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내 착공이 언급된 만큼 동해북부선과 고성 금강산 간 국도 등 다른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은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빨리 세워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해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이 구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식 강릉 원주대 교수는 대통령의 통일 경제특구 구상의 핵심은 북한 노동자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 특구 구상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강원도가 어떤 유형의 대북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에서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에 컬링과 아이스하키, 피겨 등 겨울 스포츠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영미 열풍이 불었던 강릉 컬링 경기장에 다시 선수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원하는 지점으로 스톤을 보내고 상대방의 스톤을 없애기 위해 있습니다. 관객들은 컬링 경기도 보고 더위도 식힙니다. 아이스 링크에서는 유소년들이 아이스하키를 통해 힘과 기량을 겨룹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한일전에서 좀 비기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주셔서 더 고맙고요. 경기장 밖에서는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컬링 스톤 모양의 범퍼카를 타고 높게 뛰어오르며 피겨 스케이팅 동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미니 경기장에서 컬링 스톤을 굴려봅니다. 물로 채워진 아이스하키장에서는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적고 미끄럽긴 해도 친구들이랑 하니까 재밌고 여름이어서 젖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녁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가족과 친구 단위로 컬링을 배우는 컬링 체험 교실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케이팅을 하는 DJ 스케이트 나이트가 운영됩니다. 한여름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강릉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정선 주민들이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시설물을 보존해달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시설을 관광자원과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이 오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알파인 경기장 완전 복원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세종시 정부 청사에도 찾아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인 알파인 경기장을 정부가 보존해가지고 관리해서 이를 내 우리 정선 국민이 생존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또 산림 복원 시 정선군과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산악 레포츠 등 생태 관광 자원화 단지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추가 대안 제시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 기관의 자문을 들은 결과 이 복원보다는 존치를 하여. 현재 강원도가 정부에 제출한 복원안은 슬로프는 전면 복원하고 곤돌라 등 관광시설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를 맡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반려할 경우 시설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구기지를 대부해줬고 사용허가해줬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현재는 완전 복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최승준 정선군수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일방적 복원이 아닌 상생적 활용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평창군이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했는데요. 혼합배출 등 함부로 버려지던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평창 지역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집화장. 종량제 봉투를 뜯어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각 처리 시설로 들어가기 전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섞어 배출한 쓰레기를 찾고 있는데 5톤짜리 수거 차량에서 분류한 양이 10kg 내외에 불과합니다. 온갖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배출된 다른 지역 쓰레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예, 그전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돼서 많이 그 냄새도 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실명제 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냄새 들라고. 평창군에서는 3년 전 쓰레기 봉투에 배출한 가구의 주소와 상호를 적도록 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혼합 배출 등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분리배출이 활성화되면서 생활 쓰레기는 20% 이상 줄었고 재활용 쓰레기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약 2014년 대비해서 매년 20% 이상 감량하고 재활용품은 약 7% 이상 늘어서 매년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주소를 적다 보니 도입 초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뭐 재활용 같은 건 안 넣고 쓰레기만 넣고 뭐 수박 껍데기 이런 것도 안 넣고 뭐 이래가지고 내 이름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거라는 걸.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사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평창에서는 80%가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적힌 쓰레기. 쓰레기에도 분명 주인이 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작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말복인 오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2도, 홍천 31도, 춘천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춘천, 홍천 등 영서 지역 폭염경보는 오늘 밤 폭염주의보로 대체되고 인제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서 지역 밤 기온도 20도를 밑돌아 열대야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강원도 이산가족이 3,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가족 정보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상봉 희망자 13만 2천여 명 가운데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은 3,43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봉을 통해 북측 가족을 만나는 강원도 이산가족은 7명에 불과합니다. 춘천시 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351곳에 모두 8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쉬임토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에서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을 두 번 받아야 하는 생애 첫 접종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나머지 접종 대상자는 오는 10월 2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제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입니다. 조사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했으나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요일에는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에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토요일 오후에 출고해 월요일에 반납하면 됩니다. 철원군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교부 사업을 하반기에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8월 한 달 동안 교부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립해 군 홈페이지와 군부를 통해 공보하고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철원 관내에 2년 이상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구군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생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양구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개정을 위해 최근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유공자의 생업지원 매점 규모를 1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내 식료품과 사무용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 위탁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규모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 육림곡의 청년가게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골목골목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